백화점에서 만나재요. 그래서 모르나고 가봤더니 장을 터지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혀요. 거기다가 또 기사까지 들여보내고 택시는 안 잡히지. 그래서 그냥 시장 본 거 둘이서 하나씩 들고 집까지 걸어갔죠. 하이힐 신은 발로 걸었으니 발가락 아프죠. 팔도 그냥 불불불불 떨리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참을만 했는데 만도 한다고 저대로 나와서 김치 껍질 벗기라는데 그냥 순간적으로 눈이 확 안 돌아요. 돌지. 그래서 그냥 작심을 하고 야단을 쳤는데 걔 솔직한 심정을 듣고 나니까 가엾고 안 된 거예요. 그동안 제가 어른으로서 잘못한 것도 많고 물론 저희 좋고 우리 좋자고 의도적으로 그런 거지만요. 저 어머님이랑 저랑 걔 더 이상 뭐라 그러지 말고 그냥 데리고 있어요. 네? 울디? 네. 넌 안 울고? 저도 좀 울었죠. 손들은 안 붙잡았어? 오냐? 들어가마. 동진 엄마! 감사해요, 어머니. 가서! 내가 그 구문여 내보낼 거야. 할머님도 오시네요. 저 현관에 먼지 좀 봐. 나가보겠습니다. 청소 안 하는 거야? 현관은 도우미 아줌마 오실 때만 하거든요. 혼자 손이 안 되면 매일이라도 불러야 할 거 아니야. 저거 뭐야 저게? 현관 사람으로 치면 얼굴인데 저기 들어오면은 집안으로 먼지 쥐 들어오고 문 여닫을 때마다 안 그래? 사람 세수 매일 해야 하듯이 어떻게 청소를 안 하고 살아? 에이그, 이건 물 너무 자주 줬구만. 며칠에 한 번씩 주었어? 일주일에 한 번이요. 근데 왜 이 모양이야? 에휴. 저, 할머님, 우선 어머니 방에 들어가 계세요. 그 방 꺼내서 추워요. 한마디라도 나한테 말 대답해봐. 애비랑 주황이까지 불러 앉혀놓고 혼꾸녕을 낼 테니. 인생 지보다 내가 50년 가까이 더 살았어. 어린 게 그냥 다 휘어먹으려고 그랬지. 지가 구문여 오면 난 백발여우야. 잊어버리셨어요? 지갑을 깜빡하고 안 갖고 왔네. 나중에 줄 테니까 네가 좀 계산해. 아니 됐어요. 제가. 예. 몇 개월 드릴까요? 네, 그냥 일시불이요. 네. 고맙습니다. 마준이한테 인사해. 얘가 사준 거랑 마찬가지잖아. 오빠 고마워요. 뭘요. 잘 어울리네요.
있지. 오, 주 사장. 어머, 모니카 언니 혼자 왔어요? 잘 됐어요. 우리 차 한잔 할 수 있죠? 아이, 그럼. 예, 시간 되는데 아예 저녁 먹자. 그래. 예, 그럼 니들 같이 가라. 오빠, 시간은 좀 이르지만 제가 저녁 살게요. 좋은 선물도 받았고. 아니에요. 어차피 저녁 안 먹어요? 집에 일찍 가봐야 돼요. 좀 그럴 일이 있어서. 그럼 다음은 괜찮죠? 네? 약속하시면 내리고 그렇지 않으면 저 집까지 따라갈 거예요? 예, 그래요. 부르셨어요? 어. 집이셨지, 할머니? 좋을 것도 없어. 분명히 얘기해 두는데 앞으로 애비나 너 내 앞에서 아리형 역성 들지 마. 너도 마찬가지고. 이 집안에 제일 미친데 다 지 뜻대로 하고 어른들 조종하려고 그래. 지보다 못난 사람 누가 있어서. 니들은 좋은 게 좋다고 그럭저럭 넘어가기로 한 모양인데 난 아니야. 윗사람들 틀어잡고 잘난 체 하는 꼴을 못 봐, 절대. 주세요. 네가 더 잘 보잖아. 이마 좁아봐서 잘 모르겠어요. 약간 싱거운 것도 같고. 간장 좀 더 넣을까요? 뜨거우니까 식으면 괜찮을 거야. 네. 아, 참. 어머님 휴대폰 꺼놓으셨죠? 일요일이라. 선일 본 거 친구분 전화 왔었는데 3시경에. 어. 그리고요, 저녁 7시쯤 차릴 거거든요. 그동안에 건강 24시 다큐프로 보세요. 그거는 낮에 하는 거지. 제가 오늘 녹화해놨어요. 어머님 일요일마다 챙겨보시길래. 그래. 아주 둘이 깨가 쏟아지는구나. 아, 뭘 쏟아져요. 쏟아지는 게 아니고 뭐야. 간을 보시라 어쩌나. 프로그램 녹화까지 해놓고 거기에 너 홀가닥 말려들었어. 그런 거 아니에요. 여우지세, 주왕이, 애비, 시어머니까지 그냥 맥들을 못 치고. 너 내 반지 빼갔지? 무슨 반지를 빼? 거짓말 할래? 생사람 잡지 마! 그럼 멀쩡히 껴져 있던 반지가 어디로 가? 밖에서 잃어버렸겠지! 너 정말 네가 한 짓 아니야? 아니야. 하나님 앞에 맹세해? 어. 부처님 앞에 맹세해? 응. 돌아가신 아버지 이름으로 맹세해?
내 반지 내놔. 없어. 어디다 뒀어? 빨리 안 내놔! 아, 왜 소리는 지르고 그래, 진짜! 그럼 소리 안 지르는 게 됐어? 버렸어! 씨. 너. 정말. 버렸어? 어. 여보세요? 안영선이에요. 네. 목소리 왜 그래요? 울어요? 무슨 일 있어요? 어디에요? 집 근처요. 집 근처 어디요? 저 여기 좀 붙지 않았어요? 누구한테 맞았어요? 오빠요. 아, 왜요? 말고요. 자, 물 마시고. 응? 그랬는데 별이 번쩍하면서 뺨이 떨어져 나가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잘못한 거예요, 맞은 만큼? 오빠 화날만 하죠. 그래도 그렇죠. 감독님 그랬으면 때렸을 것 같아요. 아니 뭐 사람 성격 다 각각이니까. 그래서 반지 진짜 버렸어요? 아니요. 그럼 일단 돌려줘요. 내가 어떻게 은희 형을 올케 언니를 만난 말이에요. 그렇더라도 둘이 약속하고 나눠 낀 반지 몰래 빼는 건 너무했죠. 결혼은 두 사람 운명에 맡기고 일단 돌려줘요. 진경이랑 저녁 먹고 헤어졌어? 아니. 아니 저녁도 안 사먹이고 보냈단 말이야? 참 진경이 그 새벽에 궁중 떡볶이까지 해왔구만. 야 마음에 없는 건 없는 거고 사람으로서 기본 도리가 있지. 브로치 사줬으면 됐지. 마린 여태 안 들어왔어? 들어왔다 나갔어. 어딜 또? 내가 한 대 때렸거든. 왜 때려 걔? 아니 내 반지 빼서 버렸대잖아. 그래도 그렇지. 그깟 반지가 동생보다 더 중요해? 엄마까지 이러지 마 제발. 너 한 번만 더 마린이한테 손찌검 해봐 정말. 아이고. 너 정말 버렸어? 아니야. 그럼. 여보세요? 어, 그거.